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possibility에 대한 얘기, possibility에 대한 얘기나 좀 polite한 could you help me죠, could you help me, polite한 request죠, 그렇죠? Could I는 없죠, can I죠, 그러니까 could you는 있죠, 해줄래라고 request 할 때, polite하게 이렇게 could you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쓸수 있다. 그래서 뭐 can보다 좀더 polite하거나 gentle한 expression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뭐 이런 좀뭐 what's your name 하는 건 조금 what's your name 하는 것은 무슨 뭐 형사 같은 느낌 듭니다.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하는 것보다 뭐라 하는 게 낫겠다고?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그러니까 can I have your name please? 그 다음에 뭐 you look tired, you could sit back and relax 해도 돼 이러고 있죠. You can sit back and relax 보다는 you could sit back and relax 하면 좀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Could I는 잘안 쓰는 게뭐 있긴 있군요. Could I have, can I have 뭐 이런 것들 may I have가 polite한 표현이죠.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옆에 설명 잠깐 보면 뭐 can I have your name 보다는 뭐 could I have 뭐 may I have가 훨씬 더 많이 쓰이면 may I have your name 뭐 you can sit back and relax 애들한테는 자기의 자녀한테는 you can sit back and relax 야 누워서 좀 쉬어도 돼 얘기하겠지만 뭐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 you could 하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일 때 you could sit back and relax 뭐 영어에 뭐 존댓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존댓말이 뭐 우리 한글 수준의 뭐 밥을 진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수준의 존댓말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폴라이트한 표현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2번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uncertain한 possibility에 대해서 guessing 추측할 때뭐 the phone's ringing it could be Tom. 불확실한이란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뭐 우리가 추측할 때뭐 뭐뭐임에 틀림없어 100% 확신도 있죠 그렇죠 must be 이거 쓰죠 그다음에 100% 아니라고 확실할 수도 있죠 그렇죠 can't be죠 cannot be 뭐 근데 뭐50% 정도 뭐 이걸 사실 뭐 수치로 따지는 건 무의미한데요 뭐 하여튼 뭐좀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일 때도 뭐 may라든지 뭐 can 같은 걸 쓴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오늘 비 내릴 확률이 뭐 50%다 그러면 뭐 weather forecaster가 뭐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이렇게 하는데 한비 내릴 확률이 한뭐한 30, 40%다, 40%뭐45% 이렇게 된다. Might. 그럴 때는 뭐 might라든지 또는 could를 쓴다. 뭐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수치로 매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좀 확신이 없는데 뭐뭐 뭐 얘기할 때뭐 문제 풀때 그러잖아요. 문제 풀 때. 문제 뚝 풀라 그러고. 그다음 채점할 때 채점해 보세요. 그럼 다 맞습니다. 진짜 다 맞았어? 이러면 어떤 애들은 예, 진짜 다 맞았어요. 이런 애들도 있지만 어? 틀렸나?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한발 빼는 거. 뭐 그런 느낌에 주고 싶을 때 뭐, The phone is ringing. It could be Tom. Tom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It could rai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일 때. 그래서 텀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It could be Tom. 됐습니까? 주말에 비가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It could rain this weekend. Possibility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can의 과거형으로 이제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런 녀석이 등장하죠. 됐습니까? 이런 녀석 보고 뭐라 그러죠? 접속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녀가 말했던 게 언제야? 과거죠. 그렇죠? She could lend me some money. 그녀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이런 걸 보고 무슨 화법이라 그러냐 하면 이런 걸 보고 당연히 뭐라 그랬어? 간접 화법이라 그러죠. 간접 화법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직접 화법. 그러니까 she said 그녀가 말하길 I can lend you some money. 내가 너한테 돈도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이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can이죠? I am able to죠 무슨 I was야 I am able to lend you some money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능력을 얘기하는 칸이죠 난 너에게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여자야 이랬단 말이에요 She said I can lend you some money but
저 이자율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이자 비율. 인터러스트 레이트라고 그러죠. RATE. 인터러스트 레이트. 됐습니다. But interest rate is really high. 됐습니다. 스크루지죠. 지금. 그래서 뭐 내가 너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어는 이렇게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돈좀 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럼 이 코드는 뭐로 바꿀 수 있죠? 로 바꿀 수 없다라고 방금 배웠죠? 맞습니까? 오케이. CJ17을 위해 캔을 코드로 전환했다라는 얘기고요. I couldn't get there on time. 나는 저 거기에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할수 없었다 있죠? 과거에 할수 없었다. couldn't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asn't able to, run able to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뭐는 안 되지만, can't는 뭐가 안 되지만, 아니, 참. 미안. 뭐는 could는 뭐가 안 되지만 could는 was able to가 안 되지만 여기 not 넣은 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 된단 말입니다. 어째서? 설명을 해야 한번 지어내봐. 자, 할수 없었다는 건할수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굳이? 야, 나. 자, 과거에 할수 있었다는 건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할수 있었고 진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과거에 뭐 했었다라고 뭐 하고 싶을 때도 있어. 뻥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뻥치기 위한 표현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할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쓰는 표현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할수 없었다는 얘기는 굳이 증거가 필요 없으니까 같은 거 써도 되나 보죠. 됐습니까? 지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뭐 나는 뭐 너무 인라인 스케이트 할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뭐였더라? 스콜라시. 그렇죠. 난 작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진짜 할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뭐 썼더라? I was able to get a scholarship. 아, 쇼콜라 아니고 스콜라. 하지만 나는 저 생후 6개월 때 수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수영할 수 있었다? I could swim when I was 6 months old.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멈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미래의 약속을 미수하는 얘기. 선생님,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뭐였더라? Keep the promise. 맞습니까? 맨날 멈치는 거. 그 다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라는 얘기. Can make a mistake. Anybody can make a mistake. 이건 possibility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뭐 고객의 요구가 매일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Customers need can change daily. 없죠. 그다음에 each adult, each passenger can take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can take at a 90% discount. 그다음에 해도 되죠 이번에. You can park here 는 뭐하고 같았더라? You are allowed to park here. You make park here. 이거 하고. Okay, can I have some more time? No, you can't. 상대방한테 뭐할 때, request 할 때도 이번에 해도 될까요? Am I able to have? 아니라 했습니다. May I have랑 같다 했죠. May I have? Can I have? No, you can't. The test is finishing. 그 다음에, 야, 그게, 그, 이시 right 한 일이냐라고 묻는 거죠. strong doubt. 그것이 right 한 일이니? Can it be right? 그게 옳은 일이냐? Can it be right?
strong doubt, 강한 의심. 그게 옳겠냐? 그 다음, 그녀는 행복하겠냐? Can she be happy? Can she be truly happy? 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뭐 가능할 리가 없어. 이거 뭐뭐 할 리가 없죠? So he can't be alive. 그죠? 그는 살아있을 리가 없다. He can't be alive. 그는 거기에 과거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그가 과거에 곧 there에 있었을 리가 없다. He can't have been there. 죠. He can't have been there. 과거에 있을 리가 없다. Can't have bee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과거에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I couldn't go to였습니다. 이번에는 I couldn't go to school.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좀 polite하게 이번엔 polite한 겁니다. Polite한 거. 제가 가도 될까요? Could I have? 그렇죠. Could I have your name? 그니까. 그 다음, 윗사람한테 얘기합니다. You look tired. You could sit back and relax.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발 빼는 톰일 수도 있어. It could be Tom. 그 다음에, 뭐, 한 발 빼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 It could rain this weekend. 그니까. 이번엔 CJ 일치였습니다. 이거부터 해볼까요? She said, I can lend you some money.를 바꾸면 She said that she could lend me some money. 캐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I couldn't get there on time입니다. I couldn't get there. I couldn't get there on time은 뭐하고 같았더라? I was able to get there on time 하고 같았죠 이번엔.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자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도 이것들을 보면서 알겠습니까? 이 문장의 뭐 전체를 얘기 못하더라도 일부분을 얘기하면서 아 이런 거 배웠었지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숙제 하면 되겠네요. 네, 한 번 더 틀린 거 없나 보시고요. 네, 47쪽.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May와 Might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y I see your ticket이죠. 봐도 될까요, 저? 좀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may를 좀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can I see your 또? could I 뭐 가능하긴 한데 잘 안 쓰고요. 뭐, may I, can I 이런 많이 쓰죠. request 할 때 oh I can't find my ticket. I might have lost it. I might have lost it이 뭔 뜻이죠? 언제 잃어버릴 수 있다. 과거에 might have PP 어디서 배웠죠? 중3 2학기 때 그렇습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쉬운데 비비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는 거. 아니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머스트 해 비비죠.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캔 비비. 아 캐나의 비비 이런 거 있죠. 오케이 일단 미리 알아야 될 것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이 메인은 뭐의 메인이라고 했었냐면 얘는 허락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잃어버렸을 뭐가 있다? 그렇죠. possibility였죠. 그러니까 뭐 쓰고 일단 허가의 may에 대한 얘기 먼저 합니다.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sir? 뭐, 그 다음에 You may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뭐, may I see? 상대방에게 그렇죠. 봐도 될까요? 있죠. Driver's license가 뭐예요? 그렇죠.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sir? Police officer가 얘기한 거고요. You may use my cell phone. 너는 my cell phone을 그렇죠. 사용해도 돼. If you wan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are allowed to use죠. 그렇습니까? 근데 뭐 you may use는 you can use. you can use. you may use. you may use는 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얘는 좀 문어체의 느낌이 드죠.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는 무슨 체의 느낌? 구어체의 느낌이 드죠. 그렇다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허가를 해주거나 또는 허락을 요구할 때 may I? 그다음에 you may 이런 식으로 may I see your 해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now? Yes, you may. 허락을 해주거나 yes, you may. 그러면 may I? 이렇게 쓸수 있고요. 허가의 may는 허가의 can보다 좀더 polite, 뭐 딱딱하다는 문어체 표현이고 일상생활에서는 you can go to the bathroom now. 지금 화장실 가면 된다. 뭐그 정도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허가 요청에 대한 응답. May I have your autograph? Autograph이 뭘까요? Autograph. 우리가 흔히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인은 콩글리시죠. 그러니까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Can I have your autograph? May I have your autograph? Yes, you may. Of course you may. Of course you can. Sure, certainly. Why not? No problem. Here you are. May I have your autograph? 윗사람한테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C에 대한 설명. 그래서 해도 될까요? 그렇죠. May I have? 했더니 Yes, you may have. 수라고 부탁할 때 뭐, Yes, you can. Can 또는 may 모두 쓸수 있다. 뭐, 특별한 설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ure, certainly. 뭐, no problem을 쓸 수도 있다. 특별한 건 없네요. 그다음, may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다? 아, 잠깐만. 미안. 뭐, 리퀘스트가 아니고. 일단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May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했죠. No, you may not. This seat is taken. 이 자리는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맡아졌다는 얘기니까. 임자가 있습니다. 또는 뭐 no, I'm afraid you can't sit here. I'm sorry you can't. No, you can't는 쓰지 않는다. 뭐 같아서? 단어 뭐 같아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임폴라이트한 표현이죠. 임폴라이트한 표현. 그러니까 No, you may not. No, you can't는 안 된단 말이에요. No, you can't는 안 되고 No, you may not은 된단 말입니다. May가 좀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좀더 공손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I'm afraid you can't, I'm sorry you can't는 됩니다. I'm sorry라고 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붙였을 때는 can't가 되죠. 하지만 no you can't는 안 된다. I'm afraid you can't, I'm afraid you may not, I'm sorry you may not, I'm sorry you can't. 부탁을 거절할 때는 may 또는 can't를 쓰는데 can't는 좀 direct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I'm afraid you can, I'm sorry you can't를 써서 좀더 부드럽고 gentle하고 polite하게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건 없고요. 추측 가능성 지금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possibility 지금부터는 possibility에 대한 얘기. Take an umbrella with you, it may rain today. 우산 가져가라.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his face is familiar. 어떤 친숙한, 익숙한이죠. 그의 얼굴이 익숙해서 본것 같아. His face is familiar.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자, may have gone. 뭔 뜻이에요? 언제 뭐 했을 수도 있다. 과거에 갔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may 이번에 뭐가 나왔다? may have PP죠. 그렇습니까?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죠. 과거의 추측. May have PP, might have PP. 뭐한발 빼고 싶으면 might have PP. May have gone to the.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His face is familiar.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His face is familiar. We might go to the same school. 자,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E. Take an umbrella with you. It may rain today. 현재나 미래에 대한 uncertain한 guessing이나 또는 possibility를 얘기할 때 may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에 기반한 게 아니다. 어떤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 may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 have PP는 과거에 했을지도 몰라라는 뜻이다. May have gone,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그 다음에 might를 쓰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학교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졸업생이죠. 졸업생.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은 졸업생이 둘다 졸업해갖고 이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때 쓰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his face is familiar. We might go to the same school. 이건 이제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민수가 하는 말이죠. 같은 학교 다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같은 학교 다닐지도 몰라, 그렇습니까? 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씩. 야, 누구누구가 누구가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헤이. 아, 그렇군요. 뭐가 수줍음이 많아서 좀 샤이샤이하죠. 네, 그 다음 4번. 기원과 소망입니다. 기원과 소망. 이건 전에 한번 메이 할 때, 여러분들 그래머 터파에서 했던 거죠. 됐습니까? 잘안 나오지만. Jin's mother has passed away yesterday. May she rest in peace. 요, pass away가 뭐 하다 였더라? 그쵸. 다이의 유포미즘이었죠? 그렇습니까? ugly 대신 쓰는 유포미즘이 뭐였더라? 플레인이었죠, 그쵸. 플레인의 원래 뜻이 뭔데? 컴플레인? 아, 그 플레인 말고, 이 플레인 말고, 이 플레인. 플레인 요거트 몰라? 플레인 요거트? 평범한, 수수한, 플레인. ugly 대신에, ugly, oh, she's ugly 대신에, she's plain 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비행기다라고 얘기하는 게좀더 유포미, 돌려서 얘기하는 거. Pass away 나온 김에 유포미즘 했던 거, 리더스 뱅크 했던 거 잠시 한번 잠깐 봤고요. May she rest in peace가 뭐예요? Rest in peace. 그렇죠. 명복을 빈다란 표현이죠. 뭐 그대로 해석하면 rest, 쉰다, 뭐 속에서 평화 속에 평화롭게 잠들다란 뜻이다. May she rest in peace. 자, 메이가 이와 같이 기원과 소망할 때는 제일 앞에 쓰이고요. 뭔가? 오케이, 더 퀸이어 장수와 소서가 뭐였더라? 메이 더퀸 리브로 그렇죠, 메이 더퀸 리브롱이었죠. 오케이, 더퀸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메이 더퀸 리브즈 롱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앞에 조동사 그렇죠, 메이가 지금 조동사죠. 동사 원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She rests가 아니고 rest를 쓰고 있죠. May she rest in peace. 그녀가 편히 잠들기를 기원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May I never see you again. May I never see you again. May I never see you again이 아니고요. 뭐가 아니라 May I never see you again이 아니고 May I never see you again이 뭔 소릴까? 이게 다시 너를 보지 않게. 그렇죠. 다시 너를 안 보게. AI 다시 만나서 AI 다시 May I never see you again 하면 되겠죠. May I never see you again 아니고 May I never see you again. 자, 여기에 대한 설명 해보겠습니다. 기원 소망을 나타낼 때 May는 부디 뭐뭐이기를, May the Queen live long 하시기를, May she rest in peace 하시기를, May I never see you again 하시기를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때 메인은 주어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치 의문문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May I never see you again 해놓고 왜 물음표가 없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너를 다시 안 봐도 되겠니가 아닙니다. 다시 안 보기를입니다, 이거. 그래도 되겠니? 허락받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은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도 있더라. May the Queen live long 보면 그때 아, 배웠던 게 기억나는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처음 나오는 거네요. May well과 might as well, may as well 해봅니다. So I, you may well think you are genius, but you are not. You may well think you are genius, but you are not. 뭔 뜻이고 앞에 you may well think you are genius, but you are not. 네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 아니다. 그래서 may well do 죠. may well do. may well do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해. 그렇습니까? may well do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해. 뭐 예를 들어서 you may well hate her 이런 게 있겠죠. you may well hate her. 네가 그녀를 싫어하는 게 당연해. 그렇죠?
이런 표현 느낌 하고 싶대. May well 동사 원형을 쓰고 말고 May well.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May as well입니다. 이거는 May well이 아니고 May as well이야. We may as well go home. There's nothing we can do here. 그래서 we may as well go home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집에 가는 편이 차라리, 우리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어. 야, 우리, 이러고, 와, 차라리, 이러고 할 때, 뭐? May as well. 됐습니까? May as well. 됐습니까? 야, 차라리 고등학교 가지 말자, 뭐, 때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됐습니까? 까불지 마시고요. 뭐 할 건데? 잘 거예요. 와, rest in peace. 벌써부터 조금씩 쭉, 앞으로 쭉. 숨을 쉬면서 씁씁하하. 그래서 우리 차라리 집에 가자. We may as well go home. 갑시다. 집사님. 와, 졸라 손나 빠른데. 오케이. 그래서 may well과 may as well 뭐뭐 하는 건 이거 좀 안 익히면 좀 어려워. 예문 꼭 알아주세요. 그렇습니까? 넌 생각하, 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You may well think you are genius. 됐습니까? You may well that you are genius, but you are n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 어, 미, 미, 하, 지금 하자. We may as well go home. 됐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야. 차라리 집에 가자. We may as well go home. 됐습니까? There are nothing we can do here.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Autograph, familiar, pass away, genius 등이 보이고요. 지금까지 May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운 May는 뭐 안 배우거나 덜 배운 거는 뭐 May the Queen Live Long이라든지 You may well think you are genius 이런 거. 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만해. 당연히 그럴만해. 이해하는 척할 때 쓰는 거잖아, 그렇지? 막 당연히 뭐 개 때릴만해. 그렇죠? You may well hit him 하면 되겠죠. But you have to go to the prison. 되겠죠. 감옥은 가야 돼. 그렇습니까? 뭐 이명호한테 You may well think you are a genius. 명복이요? 어? 아니 명박이 얘기했는데.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she may well be prisoned 하면 되겠죠. She may well be prisoned. She may well be prisoned가 뭔 뜻일까요? 그녀가 감옥에 가는 건 당연해 할 때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503 may well be prisoned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차라리 뭐 하자 차라리 라면이나 먹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우드레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may, we may as well have 라면. 차라리 라면을 먹자. We may as well have 라면. 그 다음에 이제 may 넘어서 이제 might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might가 탄생된 배경은 may의 과거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의미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나 미래의 추측 가능성인데 조금 확실히 없을 때 좀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일 때 그때 쓴다. 그래서 I don't think so, but you might be right.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네가 완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뭐 오를 가능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죠. 뭐? 네가 오를 수도 있겠지. You might be right. 됐습니까? 예. 자꾸 뭐 어떤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안 가고 잠이나 잘래요. You might be right. Do as you wish. 하고 싶은데 해봐. 됐습니까? But never be regret 하면 되겠죠. Never regret about that. 절대 후회하지 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might no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 내일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옆에 설명. Might도 may와 마찬가지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 uncertain한 어떤 possibility를 나타낼 수 있는데 may에 비해 좀 더 한 발 빼는 경우에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가 뭐 오를 수도 있겠지? 뭐라고요? I don't think so, but you might be right. 그러니까 아, 뭐 올 거라고 약속했어. 아마 올 거 같은데 뭐 혹시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는 뭐라고요? Might no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네?
그 다음에 이제 may have PP에 대한 얘기 나오죠. may have PP, might have PP. 어?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그녀가 뭐 연세대학교 쳤는데 떨어졌나봐요. 그쵸? 연세대학교 지원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뭐라 그런다?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그냥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겠지, 과거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D. And looked so serious. She might have done poorly on the exam이죠. 오케이. 여기에 보면, and looked so serious 할 때 여기에 시제가 과거죠. 그렇죠. And이 과거에 너무 심각해 보였었단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래요? She might have done poorly on the exam. 그래서 언제 시험에 축소 쓸 수가 있겠다? 과거의 시험. 과거의 그렇죠. 축소 쓸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심각해 보였던 게 과거니까 이 시험 죽순 것도 과거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she might have done poorly on the exam. 그다음에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그래서 그가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괜찮았던 게 언제야? 과거죠. 그러면 다쳤을 수도 있었던 것도 당연히 과거죠. 그렇습니까? 더 과거라기 더 과거로 해줘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might had PP는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용상 더 과거긴 한데 어쨌든 이 조동사를 썼는 대과거는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may have PP, might have PP로 뭐 과거 또는 대과거까지 과거 또는 지금은 대과거죠. 대과거까지 표현할 수도 있다. 예, 옆에 있는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뭐였을지도 몰라 할 때는 may have PP, might have PP. might가 may보다 may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might로 바꿨으면 안 된다. 이거 뭐 may have PP에 과거 얘기하는데 왜 may야? might have PP 무조건 돼야 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may have PP도 있고 might have PP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might have PP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앞뒤 말에 따라서 하마터면 할 뻔했는데 안 다쳤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나한테 좀 얘기해. 이게 왜 이 문법에 대해서 이걸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배운 적 있어요. 다른 문법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마이티 FPP 다른 문법으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아저씨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그는 언제 뭐 할 뻔했는데 과거에 다칠 뻔 했는데 실제로는 과거에 다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잖아. 뭐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would have PP. 진짜 못 봤어요? 본 적 없나요?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이거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 어디서 봤더라 이거? 자꾸 뜸 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쌤.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 현기증 안 나죠. 별로 안 궁금하기 때문에. 뭐 왜?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 녀석이 그거 꺼져.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언제 과거에 집을 제 시간에 떠났더라면 나섰더라면 나는 그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거 할 때 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거 하지 않았나? 예, 내가 과거에 집을 제 시간에 나섰어 안 나섰어? 그래서 내가 기차를 안 놓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놓쳤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과 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반대 얘기하는 겁니까? 반대 얘기하는 거잖아. 어?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He might have been hurt. 그가 다쳤을 수도 있겠답니까? 다칠 뻔 했는데 실제로는 과거에 안 다쳤답니까? 과거에 안 다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may have PP 쓰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 할 때 may have PP 봤습니까? can have PP 봤습니까? will have PP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might have pp는 여기 지금 실제로 과거에 다칠 뻔 했지만 다치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뭐에서 온 거야 이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온 거잖아요. 이 문장 이거.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그는 과거에 다칠 뻔 했었는데, 하지만 과거에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 might have pp, 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이 문장에 그 이 문장이 뭐 다쳤을 수 과거에 다쳤을 수도 있고 안 다쳤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과거에 다칠 뻔 했지만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 이유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이 형태가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But he was fine. 그래서 이 문장은 뭐 얘기해 줘도 되고요. 안 해 줘도 상관없겠죠. 이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복습하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라고 실제로 과거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쓰인다라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 그녀는 과거에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겠다.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그러니까 may not을 뭐로 줄였을 수 있었더라? May not 어떻게 줄였을 수 있죠? 그쵸. 없죠. 그렇습니다. May not만 못 줄이죠. Mustn't 뭐 이런 거 있지만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She may not have studied. 오케이. 그래서 N은 과거에 매우 신박해 보였었어. And looked so serious. 그래서 과거에 시험을 축 썼을 수도 있겠다. She might have done poorly. 그 다음에 다칠 뻔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안 다쳤어. 괜찮아?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그 다음 may의 과거형으로 실제 쓰이는 거니까 또 뭐 나왔어요? Then 나왔죠. 됐습니까? 접속사 나왔죠. They thought that he might be a criminal. 그들이 언제 생각했냐면 과거에 생각했죠. 그가 언제 뭐일 수도 있다? 크리미널 범죄자죠. 그가 과거의 범죄자일 수도 있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이런 걸 보고는 시제의 일치죠. They thought he might be a criminal.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던 것들, 이게 원래 쌍따옴표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이거 외따옴표 해야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말한 거예요? 생각했던 거야? 그렇죠. 마음속으로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생각했었다. They thought. 그 당시에 뭐라고? He may be a criminal. 그는 범죄자일 수도 있겠다. 라고 과거에 생각했다. 시제일치다. 그래서 뭐 운전면허증 좀 봐도 될까요? 뭐였더라?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그니까 그다음에 뭐 원하신다면 뭐 제 뭐 휴대전화 너는 써도 된다? Use my cell phone. 그니까 you may use your you may use는 뭐로 바꿔 써도 되더라? You may use. 쓰셔도 됩니다고 해서 써도 되죠. 이거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You can use my cell phone. 그렇죠. 구어체죠. 그니까. 그 다음, 이거 뭐 좀 대충 얘기해도 될까? 아니면 공손하게 얘기해야 될까? May I? 그렇죠. 그래서 may I have your autograph? 그렇죠. May I have your autograph? Yes, sure, you may. 그렇죠. 그렇죠. Yes, you may. Of course you may, of course you can, certainly you can 이런 것도 있었죠. 맞습니까? No problem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앉아도 됩니까 이 말이죠. May I로 공손하게 하죠.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근데 no you can't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No you may not 하면 되죠. No you may not. This seat is taken. 그러니까 이 외에도 I'm sorry you can't, I'm afraid you can't 그런 데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허락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 추측입니다. Take you take an umbrella with you. 했죠. Take an umbrella with you. It may rain today. 그러니까 it may rain today였고요. 그다음에 더 his face 였으면 his face is familiar. We 과거입니다. We might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자, 지금 학생인데 지네 학교에 다니는 애 몰라. 그래서 뭐 his face is familiar. We might go to the same school. We may go to the same school. 그러니까 지금일 때는 may have pp가 아니고 지금일 때는 may 동사원형, might 동사원형 쓴다는 얘기고요. James mom passed away yesterday. 자, 기원합니다. Rest in peace. May she rest in peace. 그 다음에 너 다시는 안 보고 싶어. May I never see you again. 그렇죠. May I never see you again. 그러니까 May I never see you again 이 아니고요. 그 다음 자 당연해. 그렇습니까? 이거 뭐였더라? 당연해. 당연해가 뭐였더라? You may well think that you are genius, but you are not. You may well think.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You may well think.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발차면서 에이 차라리 집에 나가자입니다. 이번엔 차라리 뭐 하다가 뭐였더라? May as well.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라리 집에 나가는 게 낫겠다. We may as well go home. There's nothing we can do. 였습니다. There's nothing we can do. 지금까지 may였고요. 그 다음에 might입니다. 뭐 I don't think so. 네 맘대로 생각해. But you might be right였죠. You might be right. 그 다음에 한 발 빼고 he might no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였죠. He might not come였고 he might not come. 뭐 여기까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녀는 과거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 안 했을 수도 있다. May have pp 쓰는 거죠. 됐습니까? 난 넣어서 뭐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그 다음에 Anne이 과거에 심각해 보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ne looked so serious. She might have done poorly on the exam. She might have done poorly였죠. 그 다음에 과거에 다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과거에 안 다쳤어. He might have been hurt였죠.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오케이. 그들이 과거에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과거에 크리미널이라고. They thought that he might be a criminal. Might be a criminal.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라면 they thought he may be a criminal. 그러니까 criminal. 오케이. 그래서 51쪽.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페이지 번호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56쪽이네요. 오케이, okay. will, would, should에 대한 얘기. will, would, should. 왜? 빨리. 조금 더 빨리 끝내. 끝내. 조금 더 끝내버리네. 야, 쉽지 않은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야? 나 그래? 난 몰라. 자, 먼저 will에 대한 일.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얘기 나오네요. 미래에 뭐뭐 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하고 있죠?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이거 뭐 if you visit her 뭐 무슨 문이라고 그랬더라? 단어법. 단어법이죠, 그쵸? 만약 먹어라. 그쵸. 단어법이죠? 그쵸? 단어법 맞죠? 그쵸? 만약 먹어라. 그죠? 만약 네가 그녀를 방문하는 가정법이죠, 그쵸? 그쵸? 가정법 맞죠? 동의하시죠? 그쵸? 가정법이죠, 그쵸? 뭐? 아, 그쵸? 가정법이죠, 그쵸? 가정법이다, 이게. 아, 이게 가정법이라고. 또 새끼가 가르쳤지?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가정법이다.
뭔 뜻이야? 이거 아니야, 너가 이대를 방문하면 엄마 방문하면 어머니께서는 행복해 하실 거야. 그쵸? 가정법이죠? 그쵸? 가정이라는 거는 뭐지? 가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만약에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민수가 매일매일 열심히 숙제를 해본다. 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없는 일일까? 없는 일.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얘기할 때 뭐라 그래? 가정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가정법이야? 어? 이게 가정법입니까? 어? 이런 걸 보고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정법에는 두 가지 가르쳐, 뭐 디테일하게 나누면 네 가지지만, 좀 더 들어가면 뭐 좀 더 있긴 하지만, 뭐 국가가정법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정법 내가 가르쳐줬어? 네 가지 가르쳐줬잖아. 뭐, if 가정법 과거, if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네? 가정법 과거는 언제 일어날 수 없는 일? 과거에 일어났어. 아니, 현재 일어났어. 오케이. 그래서, your mom would be happy if you visited her.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고요? Your mom would be happy if you visited her.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만약 너가 국내를 방문한다면 너희 엄마, 너희 어머니는 행복해 하실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하긴 했죠? 네. 이거 직선분으로 바꾸는 것도 했죠? 응. 직선분으로 바꾸는 것도 했죠? 응. 이런 말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호로 새끼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가 그녀를 방문한다면 근데 방문할 가능성이 없단 얘기죠. 생전 엄마한테 안 찾아가는 놈한테 하는 얘기죠. 만약 네가 절대로 엄마한테 안 가보겠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방문한다면 엄마는 뭐 하실 텐데 행복해 하실 텐데 너는 방문할 리가 없구나. But actually your mom can't be happy because you will not visit her. You don't visit her. 에? 했어 안 했어 이거? 이런 게 가정법 과거죠. 자, 그래서 만약 네가 그녀를 방문한다면 이 말은 방문할 수도 있고 방문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방문할 가능성 몇 퍼센트? 그래서 조건문의 특징은 여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 써야 된다. 네가 엄마를 방문할 수도 있고 방문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방문한다면 행복을 하실 것이다. 행복해 하실 텐데가 아니죠 이거는. 너의 어머니는 행복해 하실 거야. 하실 텐데가 아니고요. 아쉬움의 느낌이 아니고 그럴 거야. 만약 네가 방문한다면. 됐습니까? 이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미래의 일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게 조건문하고 뭐 시간의 부사절 두 가지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will be happy 뭐뭐 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I will be 20 next year. 나는 이거 뭔 소리야? I will be 20 next year가 뭔 소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는 뭡니까 이거? 예측이죠, 예측. 됐습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뭐를 할 때 위를 쓴다? 예측. prediction을 할 때 쓴단 말이야, prediction. predict 할 때. You will be 20 next year는 넌 내년에 20살이 될 거란 얘기는 예측입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럴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future fact라고 그러죠. future fact 뭐 쓴다? 미래를 쓴단 말이에요. 미래에 당연한 사실도 미래를 쓸 수가 있다.
어머니 행복해지지 않으실 것 같냐? 만약 네가 방문하면? 이거 예측이죠. You might well be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의 의지와 거절. 주어의 의지와 거절. 영어로 의지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뭐가 나오죠? will이죠, will. 명사로서 will은 의지라는 뜻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subject의 will이나 또는 refuser 같은 것도 refuser도 will을 쓸 수가 있다. 거절 같은 경우 want를 쓰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문. We will do our best to keep the peace죠. 우리는 이거 뭡니까? 선서 이거죠? 그렇죠? 이거 뭐 하는 느낌? 선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우리는 숙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 선서. 자, 손들어. 오른손. 아, 의지가 없고 선서를 안 하겠다. Refuse.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는 선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거절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Okay. We will do our best to keep the... 우리는 뭐 할 테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사람의 뭐가 드러나는 거야?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뭐 옛날 문법책에 뭐 의지 미래 뭐 계획 미래 뭐 이런데 어쨌든 will이 의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be going to를 쓰진 않겠죠. will을 쓰는 건 할 테다. I will keep my promise 이런 거 있죠. 뭐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의지죠. He wo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s me. Ignore 뭐 하다 했더라. 됐습니까? 그는 내 말을 당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런 걸 보고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아, 당최 안 하라 그래. 그래서 will not want 이게 고집을 얘기할 때 많이 쓰죠. 아, 맨날 안 하려고. 아, 고집 부려. stubbornness라고 하죠. stubbornness. He won't listen to me. 그는 당최 내 말 안 들으려고 고집을 피워. He just ignores me. 나를 무시해.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자, 뭐 이건 과거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는 언제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고집 피웠다? 그렇죠. 그는 언제 나를 무시했다? 그렇습니다. want의 과거형 나의 wouldn't죠. 안 하려고 그랬었어. He wouldn't listen to me.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말한 subject의 의지는 will로 그 다음에 강한 거절은 안 하려고 그래 want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quest에 대한 얘기는 request 그렇죠? suggest하고 그 다음에 request will you? will you? 뭐 이거 뭐 4종 세트 많이 했죠. will you type? 뭐 would you type? could you type? can you type? 이거죠. 그 얘기합니다.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여기에다 이메일 주소 좀 타이핑 쳐주시겠습니까? Will you marry me?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안이 영어로 뭐더라? Suggest 또 Offer 이런 거죠. 요청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쵸, Request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어가 you죠, you. Will you? Will you 패턴이죠.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눈매름이 그다음 일반적인 습성 뭔 소리냐 이런 말 나오면 예문을 빨리 봐야 돼서 일단 뭐뭐이기 마련이래요. A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그래서 누구는 뭐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얻지. 그렇죠. A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은 중학교 버전이면 이건 뭐예요? 세트죠. 그래서 will explain 대신에 중학교 때는 뭐 어떻게 써야 된다고 배웠어? 그렇죠. explain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로 좀 바꿔볼까? 그렇죠? 좋은 선생님은 당연히 명확히 설명하시지. 바꿔볼까? 좋은 선생님은 당연히 명확히 설명하는 거 바꿔볼까?
당연히 네가 천재라고 생각하겠지. 아, 네. 어, 그 teacher may well explain things clearly. 그리고 방금 했던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May well. 그런 느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may well을 쓸 수, may well이 나왔는데 잘 못 외울 것 같아서 may well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봤어요. 물론 뜻은 달라지, 조금 달라지지만 이런 데 쓸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선서 우리는 평화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to keep the peace. 됐습니까? 아씨 고집피워 당체대마라 지금 안 들으려고 그래. He wants to be. He just ignores me. 과거에 그랬었어.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됐습니까? 또 해주세요.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또 뭐 해주세요? Will you marry me? No.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 좋은 선생님은 좀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마련이지. The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아 여기까지 will에 대한 얘기였고요. 좀 설명이 좀 비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will에 대한 설명이 뭐 좀 비어 있는 느낌 안 들어요? 좀 이따가 be going to do 하고 비교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 친구가. 다음 would에 대한 얘기. would도 could, might와 마찬가지로 will의 과거형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제 일치로 쓰일 뿐만 아니라 polite한 표현이나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 때 possibility를 얘기할 때 쓰이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다. 일단 뭐 will you shut the door 대신에 will you shut the door 대신에 polite한 표현이 뭐다? Would you shut the door? It's freezing. 요즘 같은 날씨 모양이죠.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omorrow? 자, would like 나왔습니다. Would like는 무슨 뜻이다? Want 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omorrow? 내일 뭐 쇼핑 가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to go shopping? 보다 어떤 질문이다? Polite한 질문이 여기 옆에 나와있죠. Do you like something to drink?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저는 원합니다. Would like는 want보다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좀 더 정중할 때 쓰는 게 would like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A의 would you는 좀 해주실래요? Would you like는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재나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추측. 가능성 있는 추측을 우드 할 때 쓴대요. 아까 가능성 없는 추측 할 때 뭐 썼더라? 혹시 might 쓰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뭐에 근거하지 않는다.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죠. 그러니까 우드는 이번에 뭐 있는 추측? 근거가 있는 추측 할 때 우드를 쓰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니까 뭐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우리말은 똑같죠. 근데 it might rain tomorrow, it could rain tomorrow는 말하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뭐 저 말하는 뭐 근거가 있구나 뭐 알고지기나 모르지기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드라고 얘기하면 뭐 밀기 같은 거 미리 봤나 봐. 마이트는 저 새끼 저거 뭐 관절염 다리 아프 무릎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뭔가 아이고 드 뭐 아유 왜 카노 마이트 뭔가 일기예보 봤다 우드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A가 말합니다. Somebody called while you were away. 그래서 누군가가 네가 자리에 없는 동안 전화했거죠. That would be Jill. 누굴 것 같다? Jill일 것 같다. 뭔가 Jill이 나한테 전화하기로 뭐 했었다? 약속했었단 말이죠. 뭔가 그 다음에 뭐 camping in the mountains, deadly fun. 뭐 산에 뭐 등산 가자고, 뭐 캠핑 가자고, 재밌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 때 would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may, might, could보다 좀 더 possibility가 어떨 때 쓴다, 클 때 쓴다. 가능성이 한 60% 정도 느낌이 드는 게 뭐다, would다 이런 느낌입니다. may가 뭐 may나 can이
50% 뭐 느낌이고 might가 40% 느낌이면 would는 뭐 60% 뭐 퍼센트만 이길 수는 없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계된 거죠. 자, 헤이. 그래서 뭐 재미있을 것 같다 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문 좀 닫아주실래요? 얼어 뒤질 것 같아요. Shut the door. It's freezing.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내일 쇼핑 가고 싶으세요?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omorrow? 그 다음 저 뭐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자, 니 없을 때 전화 왔었는데 아, 아까 질한테 전화 오기로 했는데 아마 질일 거야? Somebody called while you were away. That would be Jill. 아까 that could be Tom 이런 거 있었죠. 이건 근거가 없는 거고요. 이건 근거가 있는 거고요. 산에 등산 가자고 재밌을 것 같네. Camping in the mountains would be fun.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그쵸? 이거 뭐하고 같이 배웠더라? 그쵸, 그거죠. 됐습니까? 상태 동사까지 다 올 수 있죠, used to는. 네. 그쵸, 상태와 무슨 동사? 동작 동사 다 올 수 있지만, would 뒤에는 뭐가 안 되더라? 그쵸, would 뒤에는 동작 동사만 가능하죠, 이 경우에. 그래서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진행형 되는 동사를 보고 주로, 뭐, 동작 동사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100%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진행형이 되지 않는 동사를 보고 주로, 상태동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100% 받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예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she would often take a nap at the lunch. 그렇죠. 뭐 그녀는 뭐 점심 먹고 나서 뭐 하곤 했었다. 자주 낮잠 자곤 했었는데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on Sundays I would go to a public bath. public bath가 뭘까요? 밑에 있네요. 누가? 예, public 반대말이 뭐였더라? 또 모르죠. 프라이빗이죠. 퍼스널. 근데 이 경우에는 프라이빗을 쓰는 게 맞습니다. 사적인 이라는 의미니까 내 고추 딴 사람한테 안 보여도 되는 프라이빗. 썬데이즈 일요일마다 I would go to a public bath. 나는 저 공중목욕탕에 가곤 했었는데 더 이상은 요즘은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뭐 같은 표현 used to go가 보이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자주 반복했더니 지금은 하지 않을 때 would를 쓰는데 used to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뒤에 온 동사에 따라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늘 그렇듯이 마지막에 시제 일치 나오죠. would의 과거, would는 미래 과거입니다. He said that he would visit us soon. 그가 언제 말했냐면 과거에 말했죠. 그가 언제 우리를 과거의 미래에 우리를 방문할 거라고. 그래서 he said I will visit you soon. he wouldn't say. 그는 과거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뭐 했다? 고집을 피웠다죠 이거. 그렇죠. 과거에 고집 피웠다. why he was angry. 그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okay. 그녀는 점심 먹고 낮잠 자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 She would often take a nap at the lunch. 아, 일요일마다 공중공장 가곤 했었는데 요즘 안 그래 동장? On Sundays, I would go to a public bath. 또는 On Sunday, I used to go to a public bath. 아, 그가 우리를 미래에, 아, 과거의 미래에 방문할 거라고 과거에 말했었다. He said that he would visit us soon. 그가 말했었다. He said, 야, 곧 내가 너희들 방문할게. I'll visit you soon. 그가 그는 과거에 말을 안 하려고 고집피웠다. 과거에 왜 화가 났었는지. He wouldn't say why he was angry. 그가 이 why는 뭐하는 why죠? 그렇죠, 관계부사죠.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거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죠, 의문사. 그가 왜 화났었는지라. 이것. 그래서 why to angry는 why he was angr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y to be angry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why to be angry 바꿔 쓸 수 있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why to do가 어디 있어? 없어요. 아, 맨날 사기를 당하냐.
공부 왜 한다고? 어? 그래. 딱 사기당한 캐릭터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좀 벌면 내가 찾아가서 사기쳐야지. 어? 자 이거 이거 바, 이거 버 버트 코인이야. 버트 코인 이거 투자해 1억씩. 그건 없어요. 비트코인 아니고 잘 봤더니 뭐 BIT BIT가 아니고 BUT 막 써있고. 다음 쉘에 대한 얘기가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볼 때 Shall we? 이거 뭐 제안할 때 쓴다 그거죠. Shall we go to the movi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갈래? What should I do next? 이거는 내가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상대방한테 뭐 보면서 물어보는 거야. 눈치 보면서 물어보는 게 What should I do죠. What should I do? 내가 뭐 해야 되는데?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그러니까 shall은 주로 제안, shall we일 때 제안할 때 쓴다. You shall, we shall. 이때 shall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미가 있고,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shall we 할래? shall I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다음에 I shall, we shall 얘기입니다. I shall, we shall probably go to China as a school excursion. Excursion이 뭐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행. 오케이. 쉘은 영국 애들이 좀 좋아합니까? I shan't 뭐냐? I shan't be slave to money. No. I shan't be. Shan't는 뭐 해주는 말이다? Shall not.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한번 얘기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할 때 했었냐면 이거 할 때 했는데요. 네. Let's go there 뒤에 뭐 붙일 수 있다. 그거 하면 붙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저기 가자. 안 갈래가 뭐였더라. Let's go there. Let's go there. Let's go there. Shan't we? 여기 나도 없잖아. 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할게 했는데 기억나시죠? 몇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면 돼야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이 shall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미래 조동사로서 shall은 미국 영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 영국 영어에서도 드물게 쓰이는데 쓰이더라도 I shall, we shall 이것만 쓴단 말이에요. Shall, shall, we shall, I shan't.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는 아마 가게 될 거란 얘기죠. 우리는 아마 중국에 가게 될 것 같아. We shall go, probably go to China. 뭐로써? As a school excursion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돈의 돈 위에가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I shan't be a slave to money.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You shall have a compensation. Compensation이 뭐예요? You shall have the compensation. 너는 뭘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오케이. 누가 보상받게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너 당연히 받아야 돼 이 말입니다. 너 you shall have the compensation. 너 당연히 보상받아야 돼. 너 만약에 보상 못 받으면 누가 받게 해주겠어? 내가 받게 해주겠어. I will compensate you 란 말이죠. compensate 동사, compensation 명사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shall은 말하는 사람이 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이런 shall의 용법을 옛날 볼 수 있고 현대형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 네가 엄마를 방문한다면 방문해 해 줄게. Your mom.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미래 예측이었죠. 그렇습니까? 네. 네, 나는 내년에 next year에 저 20가 될 거야. I will be 20 next year. 이걸 보고 뭐라 했더라? Future factor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선서 우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Where? To keep the peace. 그러니까
그 다음 고집 피웁니다. 현재 안 들으려고 그래요. He want to listen to me. He just ignores me. 과거에 고집 피웠어요.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줘, 타이핑 줘. 상대방한테 타입 Will you type이죠. 타이핑 해주세요. Will you type? 결혼해줄래? Will you marry? 그니까 Would you marry me? 이런 거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 E, F,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죠. 뭐, 뭐, 하기 마련이지, 이거죠. A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그니까, 팩트 같은 거라 했죠. 뭐, 그렇게 말해. 뭐, 이런 느낌. 그렇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민수 열심히 당연히 공부하겠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미수 열라 열심히 공부하잖아 지금. 그쵸? 맞습니까? 할 거잖아. 안 할게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뭐를 좀 폴라이트하게 하네요. 좀 문 좀 닫아라. 춥다가 아니죠.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Would you shut your mouth? It's very noisy. 됐습니까? 입 좀 닫혀주실래요? 매우 시끄럽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 Would you like 넌 원하니?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tomorrow? 나는 ask 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s. 그 다음에 근거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누군가 전화했었다. Somebody called while you were away. 그랬더니 아 전화 오기로 했는데 아마 걜 거야. That would be Jill. It would be Jill.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캠핑 on the mountain it would be fun. 뭐 해본 적 있단 말이죠. 캠핑 가본 적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과거에 take a nap 하고 often take a nap 하고 했는데 요즘 안 그러다. She would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됐습니다. 그 다음에 on Sundays I would go to a public bath.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엔 G는 CJ입니다. 됐습니까? 그가 말했었다. He said that he would visit us soon. 직접 말하는 걸 바꾸면 He said I will visit you soon. 됐습니까? 내가 이거 반문할게. 그 다음에 이번엔 고집 피웁니다. 과거에 왜 화가 났었는지 과거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He wouldn't say죠. He wouldn't say why he was angry. 됐습니까? 이럴 때 say that절 쓰듯이 say 뒤에 간접의문사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실까요죠? 됐습니까? 이건 shall이죠. 그래서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였고요.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내가 뭘 하면 될까요? What shall I do next? 상대방한테 눈치 보면서 질문한다 했죠. 그 다음에 뭐 C는 뭐 We will probably go인데 We shall probably go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 될 테다. 나는 I shan't be a slave to money. I won't be a slave to money 하고 갔단 말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쓰이는 거 You shall have a compensation 이었죠. You shall have a compensation. I will compensate you. 됐습니까? 추워. Actually, 형이 왔으니까 좀 아니 나 지금 잠바 입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문법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는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까? 충분히 충분히 흔쾌하니까. 아 충분히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뭘 하든 재미없으니까 그냥 하던 거 합시다. 딴 거 꺼내기 귀찮습니다. 오케이, 읽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런 거 있어.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캠 좀 들어가보세요. 응? 오캠? 시간 보자고? 한 시간 14분 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각이 나는 의지가 충만해졌다. 뭐라 뭐라 하고 싶어. 의지가 충만해졌다. 충만해졌다. 집에 가고 말테다. 용기가 가득 찼다. 저기가 좀 이상한데요. 네. 와, 원래 이상했지만. 아, 우리가 배워준다니. 일주일 삼일까.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부터 해야 되겠네요. 워크북. 네. 워크북들 꺼내시고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선생님? 저거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역겨운이 뭐였나요? Disgusting. 오케이, 개척단은? 피온이요? 바이오 니어. 그 다음에 부족은? 트라이브였죠. 장애 결점은? 디프. 어? 디펙트죠. 이거 증거는 proof. 그 다음에 즉시는 immediate. 이거 그 다음에 skyrocket 급등하다 치솟다 modify 변경하다 수정 수정하다 genetically 뭐 generally hazard 위험 위해 요소 위험 요소 defect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FEC. FEC, 맞네요. Fact. 그 다음에 aggressive, 공격적인, priceless, 귀중한, 소중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 다음, 해충에 의한 공격으로 시달리다. suffer from 이라는 수거를 외워보란 말이고 suffer from 어떤 것 그 다음에 돈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because the money did not decrease in value decrease in value 가치가 하락하다라는 거 increase in value 가치가 상승하다 그 다음에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을 실행에 옮기다 put the second item in action 그러니까 put A into action 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A를 실행에 옮기다 오케이 그래서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한 보람으로 in return for this special present in return for 어떤 것 뭐뭐에 대한 보답으로 그 다음, 개미, 어떤 것에 관계없이죠. 개미의 크기에 관계없이, the ant size. regardless of, regardless of the ant size. regardless of,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received a great, 그래서 I receive a great benefit from his teaching.
그러면 I received a great benefit from his teaching은 뭔 소리예요?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비타민 C builds resistance to cold. 그래서 뭔 소리예요? 비타민 C builds resistance to cold는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형성한다. 다음, Adam found the key. Neither on nor under the mat. 는 뭔 소리예요? 아담은 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죠. 못 찾았다는 얘기죠. 니더니까 부정적이고. 매트 깔개 위와 밑에서 모두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writing practice 쓰기. 됐나요? 가볼까요? 네. 뭘까요? She used to call me tiny. She used to call me tiny, although I was at least as tall as she was. 그래서 I'll stand by you no matter what happens between us. No matter what 밖에 안 되죠. 왜 what 밖에 안 되냐면 얘 때문이죠. 그 다음에 the president insisted that a meeting be called immediately. 그래서 she used to call me tiny, although I was at least as tall as she was. 뭔 소리야 민수? 뭔 소리야 이거? 처음에 tiny, although I was at least as tall as she was. 이 무슨 일이야? 비록 내가 at least가 뭐예요? I'm not 최소한이죠, 최소한. 반대말 뭐였어요? 그 뭔데? At most. 아무리 적게 잡아도 at least. 아무리 많게 잡아도 at most. She used to call me tiny, although I was at least as tall as she was. 무슨 소리요? 내가 이거. 그녀만큼 키가 컸지만 그녀는 나를 팀이라고 불렀다. 타이니, 타이니의 단어도 있죠. T-I-N-Y. 뭐예요? 그녀는 나를 꼬맹이라고 부르곤 했었다. She used to call me tiny, although I was at least as tall as she was. 내가 최소한 그녀만큼 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despite는 왜 못 씁니까 여기? despite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예요. 그렇죠, 전치사죠. 얼더는 접속사죠. 그럼 I stand by you no matter what happens between us. 무슨 뭐 소리야? 오케이, okay. stand? stand가 물론 참다란 뜻도 있지만 stand by you인데 난 네 곁에 서 있을 거야. 난 너를 지지해 줄 거야. No matter what happens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면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happens between us는 좀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죠? Whatever happens between us. 이거 했었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 president insisted that a meeting be called immediately. 무슨 소리예요? 대통령은 주장했다.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대? 즉시 나를 미팅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미팅이라고 불러라. 네?
소집되다게도 소집되다. 어?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회의가 즉시 소집되어야만 한다고. 당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게. 그래서 왜 비야? 슈드가 생각됐기 때문이죠. 슈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주장했다기 때문에 슈드 비 컴. 슈드가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배열해라. 이제 이건 B는 본문에 있던 거고 C는 본문에 없는 거 그동안 했던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을 뭐 했다? 목격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I witnessed him give you $100. 네, 여기에 왜 give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 돈 맡긴 것에 대한 영수증이나 그 어떤 다른 증명도 없다. 누구는?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죠. 무엇을? 그니까 나는 그것이 없었다네요. 그렇습니까? 나 아무 I had nothing 이래 그치. I had neither a receipt nor any other proof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 I had neither a receipt nor any other proof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 오케이, 그래서 이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I had neither a receipt nor any proof that I had given him my money. 다음 자연에서 어디서 자연에서 누구는 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서로에게 의존한다. In nature, plants and animals depend on each other for the things they need to stay alive. In nature, plants and animals depend on each other for the things they need to stay alive.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라 했냐면은 특별한 거 없네요. 뭐 여기에 뭐 했던 건 depend on, rely on 같다는 건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for the things that they need 아실 거고요. To stay alive, in order to stay alive, so that they can stay alive 이거 다 했던 거 같죠. 자 그러면 뭐 아까 했던 거 I witnessed him give you $100. give의 꼬라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쵸? 목격했던 건 과거인데 얘는 왜 현재지? 그쵸, 이거 I saw him give you 하고 똑같죠.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고요. 목적어 하는 행동 동사원형. 그러면 give 말고 뭐도 되죠? give 형태 말고 또 뭐도 되죠? 그쵸, giving도 되죠. 중학교 때 했던 문법이죠. 다만 witness라 또 다른 단어가 왔을 뿐이고 witness도 마찬가지 see처럼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I witnessed him giving you $100. 이게 witness
그렇잖아. 당연히 되잖아요. I saw him give you $100.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관계적 요소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행사가 뭡니까? receipt나 any proof죠? 그럼 receipt나 receipt 이거를 여기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 I had given him my money. 안 맞기려봤자 이 it으로 바꾼다 치면 되겠죠? 밑에 선행사니까. 그렇죠? it을 어디다 넣을까? I had given it him my money. 어디다 넣을까? 어? 그렇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죠. 네? 흔히 뭐로 착각하기 쉽다 이거?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해석상. 증거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 내가 그에게 내 돈을 줬다는 증거. 어? 관계대명사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본격에 대신했습니다 이거. 그래 안 그래? 입수야 다 얘기했는데 다 모르죠. 응? 다 갔다 본격에 대셨, 본격에 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응용. 어떻게? 그녀가, 누구는? 아니, 누구를? 뭐 한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What? 쳐야 되겠네. Whatever she says, 쉼표? I don't trust him. 갑자기 성별이 막 바뀌네. Whatever she says, I don't trust him.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No matter what she says. 그럼 얘는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렇죠. 부사절이죠. 어떤 조건이더라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조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안 믿어. 뭐? 부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no matter w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No matter what she says, whatever she say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8번. 누구는? 네. 무엇을? 사라가 고기 축을 받았던 것을. 뭐였다? 오케이. 주장했던 거 언제? 그래서 he insisted that Sarah be invited to the meeting. 오케이. 여기는 should가 그래서 배웠던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 이 억심으로 나오시 재밌냐? 네. 오케이.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골라? 정보하겠어. 아, 좀더 말하고? 정보하게? 정보하는 거야. 시간이야? 아, 아니, 시간 아니지. 그냥 미친 시간이네. 이거 갖고 무슨 투자하지 마. 야, 이런 건 부산 투자의 소리야. 아니, 답 안 나온다. 왜, 뭔가, 30억으로 부산 투자는 내가 내 1억으로 있는 게 아까 안 나와. 알겠어요. 이거 딱 보지 말고. 다음 시간에 유닛 2 리뷰 테스트 치겠죠. 그러면 유닛 2 전체적으로 복습하시고요. 됐습니다. 네. 11. 어떻게 했네. 선생님. 예? 네? 아, 9시구나. 그렇죠. So what? 아, 해야 되는데. 그치? 너 뭐 하고 싶잖아요. 그쵸? 아니요. 에? 에이, 설마. 야, 문 열어, 창문 열어. 해야 되지 않겠나? 그치?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는데.
시야를 여기서 나가겠어. 우리 11 숙제, 11, 12 숙제였지? 네.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 30분 걸리겠지?